몇 가지 좀 사실 확인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 검찰국장 네. 여기 있어요? 네. 그 특수활동비가 내려오죠 법무부로. 네. 그 검찰로 다 갑니까? 네, 다 갑니다. 다 가요 전액? 분기별로 해가지고. 그러니까 전액 다 가냐고 예산이. 일부는 그 법무부 아니 확인을 해야지 사실관계가 지금 틀린 부분이 있어서 일부는 법무부에 남아 있죠. 내려올 예산 중에 소액으로 법무부에 있는 검사들에게. 그러니까 그 예산이 법무부에 와서 검찰로 다 가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일부는 법무부에 남아 있고 나머지가 가는 거죠. 거의 대부분. 아니 글쎄 그 물어보라니까 다 가느냐 아니면 남아 있느냐. 일부가 법무부의 검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 관련 업무를 위해서. 그러니까 유보대 일부는 남아 있는 거네 그러니까 법무부에. 남아 있다기보다도 내려갔다가 다시. 내려갔다가 와요 아니면 공제되고 그 내려가요.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검사들이기 때문에 법무부 검사. 알겠어요 묻는 말에 좀 답을 하세요. 그러니까 그 예산에 남는 예산이 얼마 정도 돼요? 그 소액입니다. 제가 정확히 기억은 지금 없습니다. 지금 사실관계가 완전히 다르게 말씀하셨잖아요. 장관께서 전에 검찰로 가고 법무부에는 남아있지 않다고 하니 그러니까 갔다가 오는 것인지 아니면 남겨놓고 내려보내는 것인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릴게요. 현재는 잘 모르겠어요. 알겠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일단 그 답변이 잘못됐다는 걸 지적을 좀 해드리고요. 또 하나는 장관께서 중앙지검의 특활비가 하나도 안 내려간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이미 특활비 다 내려가고 있어요. 이제 저도 이제 들은 얘기니까 그 사실관계를 확인을 하신 다음에 검사들의 고충을 들으니까 이제 그렇다는 그러니까 건데요. 그러나 이제 저도 확인할 방법은 분도, 없죠. 아니 네. 그 확인도 안 된 걸 안 네. 내려간다고 단전적으로 말씀을 하세요. 네. 그게 이제 특활비의 문제점이다. 임의성 이런 것이.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. 네.